잠시 후 여러분은 태조 왕건이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건은 중국과의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호족 세력과 연합하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후 궁예의 신하가 되어 수군을 이끌고 한강 유역과 금성 지역을 점령하는 등 큰 공을 세우면서 신임을 얻어 재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워 918년 국호를 고려라 정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919년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개경이라 불렀습니다. 고려와 후백제가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태조 즉위 이후 웅주 인근 지역이 후백제에 투항하고 서원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호족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태조는 지방의 호족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고 그들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신라의 화친 정책을 취하여 신라 지역의 호족들에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927년 후백제가 신라를 침략하자 고려군은 이를 돕기 위해 출전하였지만 공산에서 후백제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930년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대치하였을 때 고창지역 호족들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고려는 후삼국 통일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후백제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견헌이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큰아들 신검은 정변을 일으켜 견헌을 금산사에 가두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견헌은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였고 신라의 경순왕도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고려에 항복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는 936년 일리천 전투, 황산 전투에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태조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에 조세 세율을 10분의 1로 정하여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으로 노비가 된 일부 양민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었고 빈민 구제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태봉과 신라,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 등을 통해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사심관 제도란 중앙의 고위 관리에게 출신 지역의 호족을 관리하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신라왕 김부가 와서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관직 등을 주관토록 하였다.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그 지방의 치안 유지, 풍속 교정, 공무 조달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기인 제도란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파견하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개경에서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한 자문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실제로는 인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태조는 호족 통제 정책뿐 아니라 회유 정책도 실시하였습니다. 호족의 딸과 혼인하는 혼인 정책, 왕씨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펼쳤으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주는 역분전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후삼국을 통합한 뒤에는 정계와 계백묘사를 지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고 예절을 강조하여 국왕과 신하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으며 훈효 10조를 남겨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태조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 출신 세력을 지배 세력으로 수용하여 민족을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발해 유민의 귀순을 적극 받아들였는데 발해의 왕자 대광현이 발해 유민 수만을 이끌고 들어오자 왕족으로 대우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가을 7월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자 성명을 하사하여 왕계라 하고
종실의 족보에 넣었다.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발해 대광현의 고려 귀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해 유민 중에는 관리, 장군, 학자 등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태조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후삼국 통일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태조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였습니다. 요나라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낙타 50필을 보내왔는데 개경에 만부교 아래에 메어놓아 굶어 죽게 한 만부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태조는 건국 초부터 서경을 중시하여 남쪽의 인구를 이주시키고 이곳에 관부와 관리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북진 정책과 발해 유민의 합류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국경선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고려의 역사 2부 왕권 강화와 통치체제의 정비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